안 될 거예요? 도시락 다 쌌어요. 다 싼 지가 언젠데. 아이고, 회장님은 오늘 내일 하시는데 그쪽은 뭐가 그렇게 신이 나서 꽃단장이요? 병원에 잘 볼 사람 있어? 아, 그 불여시. 에헤이. 아, 왜 이렇게 불여시라고 그래요? 우리 선녀님한테 그렇게 막말하고 그래. 치, 선녀가 다 알아 죽었는갑네. 에이, 도시락 줘요. 안 되겠어요. 나도 같이 갈래요. 남준 엄마도 가려고? 회장님도 좀 뵙고 우리 남진이 밥도 먹여야죠. 아니 무슨 남진이가 한두 살 먹은 애예요. 뭐 밥까지 떠먹이게? 누가 떠먹인대요. 보나마나 회장님 걱정이 어제도 종일 굶다시피 했을 텐데 내가 지키고 있어야 겨우 먹는 신용이라 탄다고요. 그마냐 어? 진아가 지난번 신우염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내가 지키고 있다가 간신히 밥 서너 숟갈 먹였다니까요. 아, 나 어제 진아 봤어요. 진아를요? 어디서요? 병원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그 맹랑한 것이 남진이한테 자기 본 거 얘기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아주 그냥 혼내줬지. 네가 사람이라면 남진한테 그러면 안 된다고. 아이고. 아유, 간만에 바른 소리 하셨구려. 응? 내가 아주 그냥 얄미워갖고 야, 우리 남진이 여자 생겼으니까 너 앞으로 남진이 의심거리지도 마. 이랬어요, 내가 아주. 아이고, 내 속이 다 시원하네. 응? 내가 높아시면 사는 얘긴데 우리 남진이한테 진아 만났다는 얘기 절대 하지 말아요. 그럼요. 그 회장님 때문에 그 심란한 애한테 뭐 진아 얘기해갖고 뭐 부지를 일이 있어요.